예, 좀 전에 저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요. 예, 본방 사무가 교육을 마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치아 주무관이라고 하셨는데, 예, 이제 사무관이십니다. 예, 예, 저를, 예,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원과 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에도 저를 본 적 있으시다. 근데 손 한번 보세요. 아,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별로 안 되시네요. 네. 제가 이 소리가 너무 울리는데. 네. 제가 전에는 천체 투영관에서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 20여 차례 정도 했었는데요. 지난달에는 중앙으로 1층에서 했고요. 이번에 장소를 통해서 중앙으로 2층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바로 발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달달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제 강연이 달달한 이야기가 될지 씁쓸한 이야기가 될지는, 예, 나중에 다 들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제로 천문학 박사에게 듣는 우리가 모르는 달 이야기. 여러분들이 모르는 달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쉽게 한번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달이랑 상당히 인연이 깊습니다. 어떻게 인연이 깊냐면, 제가 국립과천과학관에 맨 처음 들어와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JTBC에서 인터뷰가 들어왔었습니다. 인터뷰가 들어왔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14년 추석 때 이렇게 슈퍼문에 관해서 인터뷰한 게 JTBC에서 이렇게 방송이 됐었습니다. 추석날 저녁에. 또 이때 당시 김차 사무관님께서 홍보팀에 담당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JTBC 기자들 분을 모시고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방송 인터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버벅거려서 한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김차 사무관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맞죠? 기억 안 나시나요? 예.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또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는 전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15년도 크리스마스 날. 슈퍼, 럭키문이라는 곳이 무엇이냐면, 크리스마스 날에 뜨는 보름날을 럭키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전화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YTN에서 방송을 이렇게 탔고요. 그 다음 해에는 제 얼굴은 안 나오지만, 연합뉴스에서 16년도 11월 14일에 슈퍼문을 떴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안 좋아서 관측은 안 됐었는데요. 그때 전화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지문에 조질 국립과천과학관 박사는 올해 가장 적게 보인 4월 보름달보다 13% 정도 더 큰 달이지만 육안으로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포스터 많이 보셨죠? 예, 과학의 실패, 네, 이 포스터입니다. 근데 이 포스터가 나온 게 올 여름이었는데요. 특별전시팀이랑 우리 나랑 바로 붙어있는데, 이 포스터가 나오자마자 이제 이거 담당하시는 연구사님께서 액자 인도셔가지고 기둥에 딱 걸어놓으신 거예요. 그 제가 이 포스터를 딱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 포스터 안에서 잘못된 점 혹시 아시나요? 뭐예요? 창이? 창이 너무 크다고요? 다리 너무 크다고요? 다리 너무 크다. 아, 그 제가 원하는 대답 아니에요. 이 포스터 이렇게 3종 세트가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달이죠. 달인데 달에 약간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완전 틀린 건 아니고. 무엇일까요? 예. 색깔요? 예? 갈색? 갈색하고 문이요. 달 무늬가 어떻게 잘못됐죠? 예. 토끼 같은 느낌이 안 나요? 아, 토끼 같은 느낌이 안 난다고요? 예. 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달 모양은 달 지형 보이시죠? 예, 이렇게 토끼 기고요. 근데 이러한 모양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약간 90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지만 우리나라에서 관측 가능한 달 모양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담당 연구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포스터가 미리 이미 다 찍혀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수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전성민 연구사님 어디 계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과학의 실패, 리플레스에는 예,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예,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일어난 발 모양이 틀린 것만 안, 틀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지역, 남방구나 정포지방에서는 이러한 발 모양이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 모양에 대해서 자주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여기 전지현이 나오는 별그대 드라마인가요? 맞죠? 별그대 전지현 뒤에 보면 액자에 달 모양이 있죠? 달이 좀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옆에 여기 보면 여기 액자가 쭉 걸려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이게 잘 보이지만 않대. 이게 제대로 된 달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측한데 달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액자를 거꾸로 걸지 않았나. 예, 글씨쓰기가. 그리고 이거는 이건 뭐가 잘못을 했을까요? 맞추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했을까요? 예. 예? 반대로 돼 있어요. 어떻게 반대요? 설명을 좀 다시 해주시겠어요? 얘가 원래 저게 반대로 돼있어야 되는데 예. 저거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럼 옆에 손님 친구 아 여기 예. 그 뒤에 나왔어요. 토끼랑 있어야 되는데 토끼만 없어요. 아 학생들 다들 토끼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예. 예 앞에 학생들이 토끼는 어떻게 받은 거예요? 예? 아, 그게 맞췄는데, 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예? 아, 예, 맞췄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이거 와서 선물 받아왔어요. 달 월명부입니다. 예, 인내심을 가지고 만드셔야 될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아까 이 토끼 뒤쪽이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왼쪽으로 이렇게 있죠. 좌우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캡처한 건데요. 제가 이게, 투영관에서 진행됐던 토픈 시네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플래그더그 애니메이션을 보기 전에 제가 이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과학적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애니메이션을 보여줬었거든요. 혹시 그때 오신 분 계시나요? 안 계세요? 예. 근데 그 애니메이션에 이렇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다리 좌우가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본격적으로 아예 과학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해서 설명하셨나요? 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처음에 지구가 생겨날 때 달도 같이 생겨났다. 예, 그러한 이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를 떠다니는 소행성이 지구 인력에 이끌려서 달이 됐다. 예,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분리설인데 외부에서 커다란 충격이 있어서 그 잔해물들이 다시 뭉쳐서 달이 생겼다. 예, 그런 것도 그거랑 비슷하지만 이제 충동설입니다. 화성만한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해서 그 잔해물들이 다시 뭉쳐서 달이 됐다. 네,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론 중에 제일 마지막에 충돌설이 가장 맞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해드려서 잘 이해를 못하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보시겠습니다. 예, 네, 이게 달입니다. 네, 여러분들 영어 다 잘 하시는 걸 알고 자막은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구고요.
친구들이 지구를 돌면서 운전이 됩니다. 이렇게 달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달이 다른 태양계 행성의 위성보다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행성과 위성의 그 크기를 비율을 비교해보면요, 달이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그 비율이 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행성들도 위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성은 조그맣지만 있고요, 목성, 토성 전부 다 위성들이 있는데, 그 행성들, 행성과 위성을 지면의 크기의 비를 비교해보면요, 이 달이, 우리 태양의 달이 가장 비율이 큰 겁니다. 네. 달과 관련된 재미난 얘기를 숫자에 나눠보겠습니다. 달의 하루에 400km를 움직여요. 그리고 근데 지구는 하루에 4만 킬로를 움직입니다. 달둘레와 지구둘레를 곱해서 100으로 나누면 태양둘레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지구는 약 366일 동안 자전을 한대요. 그리고 지구 크기와 해서 달 크기를 나누면 366%가 나옵니다. 그리고 1000일 동안 달에 지구를 366회 공전했을 겁니다.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이렇게 재미난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 보셨죠? 예, 여러분들 보신 달인데 항상 화면만 보여요. 왜 그럴까요? 쉬운 문제인데, 예, 저기 뒤에 저 토끼 모자 쓰고 있는 친구. 예. 달은 왜 항상 화면만 볼까요?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네, 엄마도 몰라요. 아, 그럼 다음 거. 그건 예약서 얘기. 하여튼 예약서. 그냥 말해요. 말해요. 그냥 말해요. 달이 둥글기 때문에. 달이 둥글기 때문에 항상 한 번만 보는 거. 아니,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예, 네, 예약서. 예. 네. 예? 네? 예? 뭐의 자전속도와 뭐의 공전속도요? 지구 자전속도와 달의 공전속도가 같아서요? 약간 다릅니다. 예. 아까 숨을 받지 않았나요? 예, 이 학생.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랑 달이 공전하는 속도가 똑같아서.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한 명만 딱 대답하고 저 뒤에 친구. 예. 지구가 둥글고 그리고 달과 지구의 간격이 달라요. 예, 아쉽지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달의 자전 주기와 달이 지구를 도는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돌거든요. 도는데 지구랑 이 도는 주기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구도 한 바퀴 돌고, 달도 한 바퀴 돌았죠, 지금. 예. 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화면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달의 뒷면을 보면 이렇게 이런데요, 다르죠? 여기 달의 여기 검은색 부분이 달의 바다라고 보는데요, 뒷면에는 달의 바다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수많은 노선 구덩이는 크레이터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다. 맞죠? 상당히 지저분하죠, 뒷면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앞에는 이래도 뒤에는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왜 이런지는 어떻게 해서 이게 앞면과 뒷면이 다른지는 뒤에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앞면에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들 아까 학생들이 토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토끼를, 아가지는 토끼를 연상했었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는 여인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미 쪽에는, 중남미 쪽에서 이렇게 두꺼비를 연상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꽃게, 다리를 한 개미는 꽃게, 그리고 어떤 데는 당나귀, 이렇게 연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참가를 해서 지난 추석 연휴 때 보름달 속 숨은 그림 그리기라는 이제 체험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A4 용지 같은데 달 그림을 딱 찍어서 나눠주면서 마음껏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라. 지형에 맞춰서요. 그런데 상당한 재미난 그림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글을 몇 개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린 친구도 있어요. 여기 달도 있고, 공도 있고, 거북이 얼굴도 있고, 광대도 있고. 네. 또 다른 그림 보시면, 이렇게, 뱀인지 뭐, 뭔지 모르는 하여튼,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누구지 모르겠어요. 아이언맨인지, 김종국인지 모르겠어요. 가수가 이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잠자고 있는 꽃게, 요거 그렸었고, 그리고 이렇게, 공룡을 그리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렸었고, 달 지형과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그림 그린 게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아이들의 상상력이랑 참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면과 뒷면의 모습이 다른지 이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을 지나라는 제목입니다. 조명이 밝아서 영상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달입니다. 아직 식지 않은 달이에요. 45억 년 전에 달이 이렇게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달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커다란 소행성이 이렇게 달의 남극 부분에 충돌해서 에이트캡이라는 불안한 문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43억 년 그런 다음에 41억 년과 38억 년 전에 계속 이렇게 운석이 이렇게 충돌한 겁니다. 근데 우리 지구랑 마주보는 앞면에서는요, 지구의 복사열 때문에 달이 식는 속도가 느렸었어요. 느렸었기 때문에 이 운석이 꼭 충돌을 하면서 안에 있던 마그마가 분출이 된 겁니다. 분출이 돼서 이렇게 바다를 형성하게 됐던 겁니다. 이게 식어서 이제 혐오와 물질인 바다가 형성됐을까요? 그 뒤에 끊임없이 조그만 노선들이 계속 충돌해서 이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형성되고 있었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는 달의 모습이 탄생됐답니다. 예. 여러분들 달 지평선 위에 달 뜨는 거 딱 보시면 엄청 크게 보이시죠? 맞죠? 그러면서 와 달 크다 그러시는데, 근데 달이 하늘 위에 떠 있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지평선에 있었을 때는 다리 크게 보이는데 위에 있었을 때, 하늘 위에 있었을 때는 지구와 거리가 더 멀어져서 불과 한 6시간 만에 지구와 멀어질까요? 네, 아닙니다. 네. 네. 하늘 위에 있을 때 더 작게 보인다. 하늘 위에 있을 때 더 작게 보인다.
재산, 그 지평선에 있을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친구 대답 들어보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네. 그 달과 지구의 사이에 거리가 달라졌어? 아,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시선을 드릴게요. 예. 반만 맞췄지만 예.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거 만들 때 인내심이 있어서 필요합니다. 예. 뭐 보시면 여러분들 산 위에 뜨는 달이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달은 그보다는 작게 보죠. 그건 전혀 과학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아닙니다. 순전히 차치 현상 때문에. 예. 어떻게 차치 현상이냐? 보시면 이 두 개의 원인 크기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주변에 이렇게 지형 주물이 있을 경우 보다 작은 물체들이 있을 경우 훨씬 크게 보이죠. 그리고 이거보다 큰 물체들이 있을 경우 작게 보입니다. 여기에 달이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있었을 때는 달보다 작은 지형 주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보이고, 이거는 하늘 위에 있으니까 비교할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작게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차치 현상이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달 위상변화인데요. 이거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배우셨지만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계실 겁니다. 예. 하여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달의 모양이 바뀌는 것은 태양에 반사되는 달의 영역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간의 관계로 빨리 넘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사극에서 많이 보셨죠? 1월 5봉도라고 예. 만원짜리 지폐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또 드라마 얘기하면요. 예. 태풍 달을 보시면 여기 달이랑 해의 위치가 바뀌었죠. 예. 그리고 조선시대의 유명한 화가인 누구죠? 이거 그런 분들? 신윤복. 예. 저도 말하면서 조금 순간 헷갈렸어요. 예.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 예? 예? 예.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월화 미래. 예, 이렇고요. 여기 보면 달이 상당히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정변 야화에도 달이 있고요. 그리고 야금 모양에도 예, 이 달은 무슨 달일까요? 예, 금목달 맞아요. 예, 나오세요. 예. 금은달이랑 초승달이랑 상당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승달은 오른쪽이 오목한 달이 초승달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이 오목한 달이 금은달이고요. 네, 일단 여기도 야금 모양도 달이 나왔습니다. 근데 월화 전에 이렇게 나오는 달이 모양이 좀 이상하죠. 초승달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언제 보일까요? 이거 달 모양. 예. 10시대요? 10시대는 초승달이 지금 없어요. 예. 또 답하실 분은요? 저 뒤에 다 왔어요. 그냥 얘기해요. 예? 예,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보이냐면 계기 월식대이란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야금 모양에서 가장 다르죠. 제가 그래서 천문 시뮬레이션으로 이때 당시 신문국이 그렸던 당시 시대를 검색해서 날짜를 입력했더니 그것도 잘 안 보이는데 이날 계기 월식이 있었습니다. 계기 월식이 있어서 이렇게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이쪽 부분이 가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 월침치 나삼경 예 이렇게 해서 그 삼경이 한 정오 12시쯤이거든요. 12시쯤에 이렇게 달이 보였다. 이 시간도 지금 11시 30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초승달이나 금융달이 아닌 대기 월식 과정에 생긴 달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달 탐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선, 뭘까요? 예, 아폴로 11호죠. 예, 아폴로 11호는 1969년 7월 16일 날 착륙했습니다. 발사를 했습니다. 7월 16일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날인데, 무슨 날일까요? 제 가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떤 날일까요? 생일인데, 누구 생일일까요? 예? 예? 아, 제 가족 중 한 분 생일이라고요? 아니에요. 7월 16일은 제 헤어진 예전 여자친구 생일입니다. 예. 네, 그렇고요. 7월 16일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신 이게 이분이 닐 암스트롱이고 이게 마이클 콜린스, 이게 버즈 올드린입니다. 이렇게 세 명이 아폴로 11호에 가가지고 가운데 있는 마이클 콜린스는 사령선에 남아있어서 지구를 계속 태양 주위를, 달 주위를 계속 돌고 있었고요. 달 착륙선에는 닐 암스트롱이나 버즈 올드린이 탑승해서 달을 태웠었죠. 그래서 이 사진 속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 닐 암스트롱이라고 다들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닐 암스트롱이 찍은 버즈 올드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사진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신문 지면에 전체 면으로 광고가 났었거든요. 삼성에서 낸 광고였는데 그 광고 카피라이트가 뭐라고 되어있었냐면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알아요? 그 태어나기 한참 전인데요. 예.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 상당히 의미있죠. 이 사진 주인공이 버즈 올드린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닐 암스트롱은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버즈 올드린은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낸 광고 카피가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라는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자국은 누굴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버즈 올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발에 발을 딱 내드는 순간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었습니다. 아, 이거.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예.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었었죠. 그리고 이게 원래는 제가 1호에서부터 17호까지 다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몇 개만 추렸습니다. 아폴로 13호, 영화에도 나왔었죠. 아폴로 13호는 중간에 달로 향하다가 산소 탱크가 폭발해서 임무를 포기하고 다시 지구로 귀환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얽힌 좀 저주가 있었는데요. 이런 걸 만들어낸 사람들 좋아하죠. 예. 13을 저주로 해서 아폴로 13호, 서양에서는 13을 상당히 재수없는 숫자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7월 11일 7시 13분에 발사가 됐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사고 날짜가 7월 11일 날 발사를 해서 13일 날 일어났고요. 그리고 아폴로 13호를 발사한 발사대가 LC-39라고 해서 13의 3배수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달 착륙 조작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폴로포들이 이제 달에 갔다는 것을 안 믿으신 분? 안 믿으신 분? 정말요? 안 믿으세요? 한 분 되셨나요? 손을 들쳤다 금방 내리셨는데 아폴로포 되셨나요? 아, 과학관에 오신 분들은 조작설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엄연히 갔었습니다. 제가 하는 게 하나씩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음모론자들이 달 착륙 조작설을 계속 얘기하느냐, 그때 당시 그때 당시 냉전 시대였었으니까 냉전 시대에 구소련이랑 미국이랑 우주 레이스를 한참 돌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미국이 이겼다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달 착륙 조작설을 했다고 조작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달에 한번 착륙을 하면 이제 예산을 많이 나올 거잖아. 그래서 달 착륙을 조작했다. 그들이 얘기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때 당시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그게 역전을 느껴서 시선을 관심을 다른 분야로 옮기기 위해서 달 착륙을 조작했다. 뭐 그렇게 해서 우물환자들이 달 착륙을 조작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물환자들이 그렇게 주장한 근거가 뭐냐면 사진에 보면 달에서 찍는데 별이 한 개도 없죠. 맞죠? 별이 한 개도 없는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진을 많이 찍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카메라 노출을 맞출 때 보통 밝은 걸 노출을 해서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쪽 밝은 우주인이나 지표에 노출을 맞춰버리면 뒤에 배경은 검해서 별이 안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깃발이 펄럭이 있죠. 달에는 공기도 없는데 왜 펄럭이 있냐? 이게 분명히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딱 도착해서 깃발을 탁 찍으면 그 방금 때문에 깃발이 흔들릴 거잖아요. 그래서 흔들린 거고요. 그리고 이불로 이렇게 흔들어서 연출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냐면 달 착륙선 밑에 보면 역초진 로켓을 써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데 그 밑에 분화구가 생기는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게 아니라 달 착륙선에 착륙할 때는 수직으로 하강을 할 것이나 비스듬히 사선으로 이렇게 착륙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분화구가 없는 게 이제 전혀 틀린 말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지구 주위를 둘러싼 이제 자기권이 있는데요. 그게 벤 알렌데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쪽에는 이제 반사능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걸 통과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 예, 그래서 위험했다. 그런데 그 통과하는 시간이 아주 짧았었고 우주국이나 우주선이 그거를 충분히 반사능을 구할 수 있었다. 예, 그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의 표면 온도가 130도에서 150도까지 올라오는데 그때 당시 우주복이라든지 카메라가 과연 견딜 수 있었습니까? 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가 아주 짧았었고요. 그리고 달에는 공기가 없었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네들이 이제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를 제가 반박하면 안 되겠죠? 증거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달 실제로 착륙했다고요? 하면 11호, 14호, 15호가 직접 달에 가가지고 이렇게 레이저 반사판을 이렇게 놔뒀습니다. 놔둬가지고 지구에서 레이저를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달까지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고 있어요. 측정했더니 3.8cm씩 벌어졌어요. 그리고 6번의 아폴로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월성을 채취를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개를 닉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선물을 했었습니다. 지금 실물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LRO라고 해서 달 정찰 위성 있잖아요. 아까 영상에 보여드렸던 그 정찰 위성이 찍어봐 실제로 착륙했던 지점에 사진을 찍어봤더니 실제로 착륙선 착륙했던 그거 받침대죠. 받침대나 달 여기 연료차도 이렇게 실제로 찍혀져 있습니다. 찍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폴로 11호가 1969년에 착륙했을 때였죠. 올해가 내년이 몇 년도죠? 2019년이죠. 내년이 달 착륙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과학관에서 달 착륙 50주년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저희 과뿐만 아니라 과학문학과를 비롯해서 특별 전시팀도 있잖아요. 팀장님 있습니까? 예, 팀장님이 앉아 계신데. 하여튼, 많은 과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 중에 있는데. 7월 달이거든요. 예. 쏘아올린 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7월 16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착륙한 날 7월 20일이 중요하죠. 예. 그게 맞춰서 할지 아니면 저희 과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7월 한 달
통째로 매주 토요일 날 각기 다른 행사를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네, 내년 7월 달에 많이 와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이에도 많이 와주세요. 네. 지금 이틀 전에 뉴스에 떴어요. 중국이 칭오호라고 해가지고 달 감사선을 쏘아 올려서 올렸어. 이제 지구 달 궤도에 무사히 안착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칭오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달 뒷면 보셨죠? 달 뒷면에는 어떤 탐사선도 착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최초로 달 뒷면에 이 칭오호를 착륙시킬 예정입니다. 내년 1월 3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달 뒷면에 착륙을 못 시켰던 이유는 뭐냐면 달 뒷면에 있으면 지구가 교신이 안 되잖아요. 교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중국에서 이제 달 궤도 위성을 쏘아 올렸었어요. 그게 뭐냐면 최차오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작교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위성은 돌고 있고 지금 칭오 4호는 곧 이 내년 1월 3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달 뒷면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이 중국이요. 싸구려 물품만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싸구려 물품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우주과학기술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하느냐? 그냥 손가락만 깔고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날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었죠. 했었는데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한국항공우주원 달탐사 팀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 선배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죠. 우리나라 달탐사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그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몇 년도인지. 그런데 2020년도에 달 궤도선을 쏘아 올릴 예정이고요. 근데 이때 발사할 발사체는 누리호가 아니라 다른 외국 발사체에 실어서 발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우리 여기 누리호에 실어서 달 착륙선을 발사시킬 계획입니다. 이때 제대로 발사되게 기원을 해야 되겠죠. 네. 시간을 대충 다 맞춘 것 같은데요. 선물이 한 개 남았는데 누굴 드릴까요? 자기가 인내심이 가장 강하다. 질문요? 예. 있으니까 저희 질의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친구한테 저희 선물 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우주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아, 제가요? 다른 만나서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2학년 때 제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증조 할머니가 저 경남 남해 살아계셨거든요. 살고 계셨는데 돌아가셔서 이제 다 같이 갔었었죠. 그 장례식을 다 마치고 그 옆 동네에 저 이모가 살고 계셨거든요. 이모의 네, 저랑 이용 사촌이죠. 같이 동갑으로 남자인데 그 이모 집에 놀러 가서 그 이종 사촌이랑 같이 여름이었는데 돗자리를 해변가에 세웠고 들어누운 거예요. 목이 뜨개가면서 예. 뜨개가면서 하늘 딱 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은하수를 봤었어요. 은하수도 보고 별똥별 떨어지는 것도 보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죠. 저 먼 우주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런 단순한 지적 동심에 의해서 이까지 왔습니다. 네. 선물이 하나 더 남아서 한 번 더 가볼게요. 아, 두 개 있었나요? 네. 아, 오늘 제가 아주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질문한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요? 예?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이게 넓이 넓은 우주에 외계인이 없으리라고 보장은 없죠. 우리 은하에만 해도 별이 천억 개 있거든요. 그리고 전 우주에는 또
은하,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1,000억이 있어요. 1,000억 곱하기 1,000억 하면 계산도 안 되죠. 예. 그렇게 있는데, 그리고 별개수예요. 별마다 행성이 최소한 두세 개 있다고 맞춰도 그 곱하기 2, 3을 보면 엄청 많죠, 행성들이. 그 행성에 외계 생명체가 없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외계 행성에 우리 인간처럼 지적 생명체가 있느냐가 문제죠. 지적 생명체가 있어서 우리랑 교신이 가능하냐가 문제죠. 그러한 지적 생명체가 있더라도 우리랑 교신이 안 되면 그 존재 자체를 모르겠죠. 맞죠? 네. 존재하는 거랑 우리랑 우리가 알아내는 거랑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있더라도 우리가 찾지 않으면 그 존재를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외계 행성에 있는 지적 생명체랑 우리 인류랑 교신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구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별이 4.3광년도였거든요. 빛의 속도로 4.3년이에요. 네. 거기에서도 이제 그 지적 생명체가 있을지 보장은 없죠.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그냥 마치고요. 친구분들이 오늘 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 들었는데.